랜턴을 좀 챙기고. 자기야, 무도 있다. 야. 여보, 바닷가에 그불 하나 켜놓고 여보랑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 이거 술 가져가도 돼. 이거 하나만 봐도 설렌다. 커피술 되나요? 데이터가 없지만 막걸리 만들어줄게. 내가 쌀 담궈서 다 만들어줄게. 진짜 가기 싫어진다. 너무 뜨거워. 야, 봐봐. 이거 뭐야, 또. 아, 이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니까 자꾸만 뭐를 사네, 이거. 이렇게 껴서, 이렇게 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여기다가 불 쫙 나오고 우선 이렇게 챙겨놓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우선 수영복이 있어요, 수영복, 여보. 여보, 추워서 못 들어가. 아니야. 내가 저기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하긴 바닷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여보는 있잖아. 좀 야한 게 좀 많지. 자기야, 이제 몸매 될 때 있는 거야. 아, 나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걸 배워서 큰일이네. 야,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저거, 이런 거. 야, 이거 좋다, 이거. 오! 예술이네. 야, 신혼여행 가나, 그런 걸 입게. 야, 이건 뭐야? 와. 야, 나는 여보가 너무 지금 들떠 있는 게 너무. 여보, 우선 챙길게. 우선 또 우리 둘뿐이잖아. 우리 둘뿐이라서 걱정 안 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애들 없을 때 일단 한번 넣어봐라, 그럼. 한번 넣어볼게. 야, 안 쳐다보기만 해봐라. 자기야. 응? 그 내 수영복은 어디 있어? 여보, 수영복은 저쪽 서랍 밑에. 여보, 긴 타이즈를 챙겨. 수영복 어떻게 이거랑 색이 어울려? 괜찮아? 색 어울린 걸로 해줘. 야, 수영복까지 색깔 맞춰서 입어야 되나? 좀 멋있는 거 입어야지. 왜? 아무도 없는데 왜? 아들 거지. 똑같은 커플로 그때 샀었어. 응, 이거 여보 거야. 여보, 좋아. 그렇지, 이렇게 좀 화려해야지. 갑자기 이게 갈래니까 야, 마음이 바빠지면. 좀 많이 필요하겠지? 그거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 나시는 아니겠지. 나시 그 린소매티는 아니겠지. 여보, 그럼 내 것만 챙길게 우선. 아, 네 거라도 제대로 챙기기 바래. 여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여보. 골프 백 좀 가져갈까? 진짜. 여보, 지금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걱정해야 되는데 무슨. 그거 좀 철없지. 진짜 불편한 사람이야, 여보는. 우리 물티슈 어디 있어, 여보? 맨날 어디서 꺼내야 돼? 여기가? 진짜. 아니, 오른쪽. 여기 있네. 물티슈 있고. 근데 그 불 붙이는 게 그 어디 갔지? 또 부르겠네, 또 부르겠어, 보니까. 여보, 그러면 이거 요리 다 하고 내가 챙길게. 그냥 요리를 도와줘. 그럴래? 응. 그럼 자기가 좀 챙겨라. 진짜 너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어. 이 짐 챙기는 너무 힘들다. 이거 동굴 가기 전서부터 이거 지치겠는데, 여보? 그러니까, 여보. 가기 전부터 지치면 어떡해. 이제 뭘 가져오라고 이렇게 좀 소스를 주면은 좀 덜 피곤할 텐데. 그치. 그러니까 나도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너무 피곤해 죽겠어, 지금. 여보, 내가 그거 먹던 거 좀 줘봐. 뭐 비타민? 맨날 먹는 거? 짐 싸니라고 보통 일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어도 못 오나. 물들어도. 자기도 하나 먹어. 우리 동굴 가서 힘내려면. 좋아? 뭐 먹는 거 그래. 좋네. 먼저 먹을게요, 뭐 조금. 먼저 맛만 볼게, 맛만. 니마 입이가. 맛만 볼게. 니마 입이가. 맛만 볼게, 어떤가. 야, 니는 입이고 나는 아가리가. 진짜. 동굴 가서도 이렇게만 해준다면야. 근데 여보 열심히 잡으면 뭐로라도 나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여보. 쫄깃하다. 맛있지? 왜?
양념장 같은 거는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막 여기서 좀 이렇게 막 못하니까 초장 만들어서 가고. 초장 만들어서 가고. 근데 어쨌든 좀 양념이 필요하긴 해 우리가.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양념을 좀 넣어가지고 가자. 부지런히 챙기긴 할 거야. 제2의 허니문 생활을 즐기다 오자고. 너무 좋지? 요거 기대해 볼게요. 오케이.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잠깐만, 일로 와봐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이거 뭐야? 뭐야, 보사진 했나? 뭐야? 어머! 어이구! 야, 나 좋아하는 떡이다. 야, 이거 뭐야? 여보, 우와! 동굴 이용수치, 홍성은 김정인 부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굴 캐슬을 떠나고 싶다면 종을 쳐라. 떠나고 싶다면 종을 쳐라. 아이고, 종을 지금 치고 난리야. 지금 와갖고. 저 취소, 취소. 취소요. 이거 신고. 죄송해요. 종이 되나 잡았어. 아, 여보. 종이 되나? 종이 되나? 나가고 그래서 싶을 여보. 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용수칙이고, 마늘이랑 떡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 아, 이거 먹으러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맛있겠다, 여보. 아, 그래? 내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맛볼게. 아님 먹어봐. 여보, 장난 아니야. 그래? 일단 먹고. 아, 이게 쑥이네. 쑥. 쑥떡. 쑥떡. 그리고 이거는 마늘. 야. 딱 열어보자마자 마늘이랑 쑥떡 하는데, 아. 딱 느꼈어. 딱 보는 순간. 인간 돼서 나가라. 이거 진짜 뺏는 거예요? 진짜 뺏는 거야? 이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큰일 났는데. 이게 내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잠자리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풍수지리. 그래서 여기 나침판을 잠깐 요 이용해서 빨리 쓰자. 빨리 써갖고 드리자고. 그놈의 풍수. 이거 무시 못해. 우선 거울은 들어올 때 왼쪽에 두면 돈이고 오른쪽에 두면 명예야.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 명예? 그럼 자 오른쪽에 두면 되는 거야. 거울을.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우리가 이제 머리 방향,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되면 북쪽이라 하면은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 북쪽에다 머리 두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나침판을 이용해서 머리는 동남쪽. 그렇지. 동남쪽이 제일 잘 된다고 했어. 그냥 여기가 북이로 북쪽이네. 이쪽이 북쪽이지. 그러니까 머리를 이쪽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여보. 머리를 이쪽에 두면 안 돼. 야구도 끝났는데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아 근데 나는 징크스 한 만 가지가 있거든. 아 나 피곤해 죽겠어. 그 중에 하나야. 이 머리 방향. 그럼 우리가 여보 길게 사지 말고 요렇게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고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와 진짜 냉정하네. 저 아직 주식시장 저기 한 번만 체크하고. 중요하지. 여보도 저 가 있고 나의 개인 주식시장. 야,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보 걸어놓은 게 팔렸네, 팔렸어. 아, 그래? 아까 거울을 왼쪽에 둘까? 왼쪽. 왼쪽이 돈이... 명예, 오른쪽이 돈. 주식 시장을 못 보니까 거울을 이쪽에 둘까? 여보. 그것도 괜찮아. 여기다 거울, 요만한 거 거울 요만해. 여기다 두자. 그래도 여기, 왼쪽에? 잔고가 늘어있기를 바라면서 여기 있습니다. 비나이다.